치아.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아주대학교를 벗어나 작고 귀여운 나 치토를 알리기 위한 퀴즈를 하려고 왔다. 하아. 과연 오늘은 내가 낸 퀴즈를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지 같이 가보자고. 고고. 와. 안녕. 나랑 인터뷰할래? 좋아요. 혹시 자기소개해줄 수 있어? 아, 네. 전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화학과 18학번인 노윤상입니다. 1820학번? 네. 저는 아주대학교 23학번이에요. 선배님. 선배님. 오늘 이곳에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아주대학교에서 입학 전형 컨퍼런스가 있어서 행사 때문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맡은 일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그 책자를 안내해주고 수령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입학 전형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접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알리기 위한 퀴즈를 낼 건데 같이 퀴즈 할 수 있나요? 치토 퀴즈 Are you ready? I'm ready. I'm ready.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의 이름은? 치토. 정답. 오. 두 번째 퀴즈입니다. 1월에서 12월 중 28일이 있는 달은? 2월. 땡. 어? 28일은 다 있어요. 아? 틀렸는데 기회 한 번 더 줘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올챙이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중 어디에 알을 낳을까요? 차가운 물. 어떻게 선배님? 올챙이 알을 못 낳아요. 자, 다음 선배님. A나라 비행기가 B나라에 추락을 했어요. 그럼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B나라? 잔인한 사람. 생존자를 묻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밥통 코드를 꽂았다 꼽았다 꽂았다 꼽았다 뺐어요. 그럼 밥이 될까요? 안 되죠. 꽂았다 꼽았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되죠. 틀렸지만 저랑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네, 너무 좋아요. 나랑 인터뷰할래?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심가용이라고. 어? 23학번? 나도 23학번이야. 아, 진짜? 너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스태프를 맡고 있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책자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아주대하면 자랑거리가 너무 많잖아.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대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캠퍼스가 너무 넓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항상 많이 준비돼서 좋은 것 같아. 지금부터 나를 알리는 퀴즈를 할 거야. 치토 퀴즈 Are you ready? ready. 첫 번째 퀴즈야. 나의 이름은? 치토. 정답. 나 따라해봐.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신청 전에서 밑 빠진 독을 막아준 동물은? 개구리. 국문학과 맞지? 맞아. 심정전에서는 밑 빠진 독이 나오지 않아. 밑 빠진 독이 나오는 동안은? 밑 빠진 독? 홍지 봤지. 두 번째 퀴즈야. 틀리면 끝나는 건데 친구니까 기회 한 번 더. 따라해봐.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세종대왕은 배를 만들지 않았어. 정답.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줄게.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박수. 퀴즈를 맞췄으니까 선물을 줄게. 고마워. 마지막으로 아주대 온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줘. 아주대에 오면 너무 좋은 교수진 분들도 많고 착한 선배들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셔서 아주대학교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셀카 찍을래? 찍어야지. 안녕? 나랑 인터뷰할래? 좋아. 혹시 자기소개해 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20학번 시소제공학과 김민기라고 합니다. 20학번?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이에요. 아, 어리시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대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 아주대학교는 일단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부지가 넓어서 공원 같은 것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학교에 오면 학업 외에도 할 수 있는 체험이나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알리는 퀴즈를 하고 있어요. 네. 치톡 퀴즈 Are you ready?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아, 치토요. 정답. 1월에서 12월 중 28일이 있는 달은? 다. 호. 응? 올챙이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올챙이가 알을 낳진 않죠. 엿들은 거 아니에요? 네? 엿들었죠? 아니요. A나라 비행기가 B나라에 추락을 했어요. 그럼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생존자는 묻혀지지 않죠. 세 문제를 맞췄잖아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선물을 줄게요. 오. 여기요. 귀여워요. 혹시 퀴즈 말고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토는 귀여운 얼굴이 포인트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귀여운 릴스나 아니면 뭐 영상 촬영이나 많이 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릴스를 하면 좋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아실까요? 티라미수? 그 춤추는 영상 있는데 그거 하시면 엄청 귀여우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가능이죠. 티라미수 케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춤을 알려줬으니 저랑 셀카 찍을 기회를 줄게요. 오, 좋아요. 안녕? 나랑 인터뷰할래? 혹시 자기 소개해줄 수 있어? 지금 동탄 중앙고 3학년 다니고 있는 안영균이라고 합니다. 어디 대학 가고 싶어서 왔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주대야. 현실적으로요? 아니면 좀 이상적으로요? 나는 아주대야. 저는 처음부터 아주대를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에 오면 전공은 뭐로 하고 싶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과학을 공부할 때 1단원이 우주단원이거든요. 그 우주단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가 너무 작다는 걸 느낌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구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세상, 좀 더 넓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분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영균 학생에게 어울리는 학과를 내가 찾아봐 줄게. 대신 치토 인터뷰 꼭 봐줘야 해. 아, 그럼요. 좋아요 눌러야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랑 퀴즈를 할 거야. 네. 치토 퀴즈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퀴즈야. 나의 이름은? 치토? 정답. 1월에서 12월 중 28일이 있는 달은? 모든 달이 28일이죠. 대단한데? 달리기 시합 도중에 2등을 제치면 나는 몇 등일까? 2등을 제치면 2등이죠. 똑똑한데? 세 문제 다 맞췄으니 내가 선물을 줄게. 그리고 아주대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을 주기 위해 나 치토와 셀카 찍는 거 어때? 너무 좋아요. 혹시 저랑 인터뷰하려고 왔나요? 여기 가다가 귀여워 보였어. 오케이, 인터뷰고 자기 소개해주세요. 화성시 반월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류한호 교사라고 합니다. 아주대 홍보 영상이지만 반월고 소개 10초만 할 수 있게 해줄게요. 반월고에는 되게 열정 있고 착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아주대로 돌아갑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주대 2, 3학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자를 보내고 싶은 대학은 어딘가요? 당연히 아주대학교를 일단 보내고 싶고요. 왜 당연히 하고 점점점? 왜 아주대로 보내고 싶은가요? 경기권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일단 아주대를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러고 이제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걸로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하이파이브. 만약 선생님의 제자가 아주대학교에 합격했다면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럼 너 이제 재수 안 해도 되겠다. 대학생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나 이제 20살 꽃다운 청춘을 이제 펼쳐라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알리는 퀴즈를 하고 있거든요. 치톡 퀴즈 Are you ready? Ready.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1번 나톰. 아톰. 2번 차은우. 3번 치토. 정답 3번 치토. 정답.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선생님 무슨 과목을 가르치나요?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동화 문제입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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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정전에서 밑 빠진 독을 막아준 동물은 두꺼비? 밑 빠진 독이 나오는 동화는 홍지와 팥쥐입니다. 아 그쵸. 다시 따라해보세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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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 아! 세종대왕이잖아. 문제는 틀렸지만 난 착하고 귀여운 치토니까. 치토 치토 선물을 줄게요. 오 뭐예요 이게? 그건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셀카 찍는 게 어때요? 찍어야 되나요? 싫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기억해둬. 나는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작은 꼬마 글씨 아주대학교 2, 3학번 치토라고.